이 대표를 습격한 60대 남성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돼 3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경찰서 연결해서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윤아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부산 강서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성이 이곳에서 3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 입구는 봉쇄된 채 취재진 출입도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남성은 60대로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신의 신원과 거주지는 물론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남성이 습격에 사용한 길이 18cm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오전 10시 반쯤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현장에는 경찰관 50여 명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이 남성이 이 대표 지지단체가 사용하는 머리띠를 두르고 있어 위험인물로 임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잠시 뒤인 오후 3시 반부터는 부산경찰청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강서경찰서 앞에서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